네,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파트 두 번째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파트 두 번째, 고대라는 부분들 중에서도 챕터 첫 번째, 고대의 정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는요, 우리가 가장 많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나라입니다.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치부터 짚어볼게요. 나라는요, 국가는요, 일시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점점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군장국가, 연맹국가, 그리고 지금 배울 바로 고대국가였죠. 군장국가는요, 곳곳에 점점이 군장들이 흩어져 있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뭉쳐서 이제 연맹왕국이 되었으니, 군장 중에서 그나마 강한 세력을 왕으로 추대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은 아주 강력한 존재가 되지 못했고요. 군장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관들이 다스리는 뭐 사출도 이런 지역이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배울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 형세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걸요,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왕은 이제 아주 강하게 제일 위의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장들은 이제 그 아래서 군림하게 되는 하나의 무엇으로 변할까요? 귀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왕과 귀족으로 완벽하게 어떤 상하 관계를 이루게 된 거죠. 한마디로 왕권이 강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비교하실 수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고구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요, 나라의 흐름이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가 두 개의 봉우리를 이루는 형태입니다. 그 봉우리는요, 첫 번째 봉우리는 조금 작아요. 하지만 아래 지방을 확 찍고요. 다시 재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주 크게. 그리고 신라에게 멸망당해서 고려는 문을 닫게 되죠. 이제 왕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왕은 고구려가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집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는 다시 내리막길을 걷게 되니 총세 명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를 탁 치고 나서 다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니 그가 바로 소스림 왕이었죠. 소스림 왕, 그리고 왕개토대왕, 그리고 마지막 전성기 장수왕 때를 기점으로 또다시 고구려는 아래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틀을 다졌던 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틀을 다졌던 왕은요, 태조왕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텍스트를 보면요, 태조왕은 계루부 중심의 5부족 연합국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5개의 부족이 모여서 연맹왕국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왕은 계루부 고씨만 할수 있다라고 한 거죠. 한마디로 왕권이 상당히 강해진 거예요. 다른 군장의 부족들은 이제 왕이 될수 없게 된 거예요. 아래 지방, 고국 아래, 고국 천왕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틀을 다진 왕은 바로 고국 천왕입니다. 이 왕부터는 이제 조금 중요해져요.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앞전에 계루부 고씨만이 왕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내 아들만 왕위를 차지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왕권이 확 강해진 걸알수 있죠. 그리고 부족적 5부를 행정적 5부로 바꿨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밑줄을 쳐주세요. 아까 보았던 왕이 가운데 있고 양 사방에 군장들이 있는 형태를 부족적 5부라고 해요. 이에 반해 행정적 5부는 왕이 위에 있고 군장들이 다 귀족이 되어서 왕 아래에서 넙죽 엎드려 있는 형태인 그런 형태를 바로 행정적 5부라고 해요. 왕권이 강해진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을파소를 등용해서 진대법을 실시했다는 건 역시 밑줄을 쳐주세요. 을파소라고 하는 아주 한미한 가문의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을 해서 이런 진대법을 실시한 건데, 진대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백성들에게 그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얼마만큼의 곡식을 나누어주고 나중에 추수를 할때 그것을 갚도록 한 제도예요. 왜 이런 제도를 이때 시행했냐면, 당시 일반 농민들이 먹고 살게 없으면 나중에 귀족들의 노예가 되죠. 그러면 귀족들은 이들 노예를 부려서 어떤 경제력이랄지, 군사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귀족들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대법을 실시한 겁니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성장과 위축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리막길을 걷는 첫 번째 왕은요, 동천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은 아주 호기로운 왕이에요. 중국은 당시에 삼국시대였습니다. 바로 삼국지의 나라, 위나라, 촉나라, 오나라가 있었던 시기인데 이 동천왕은 바로 그 위를 쳐들어갑니다. 침입을 받고 위나라는요, 고구려를 쳐들어오고 심지어 수도까지 함락해버리죠. 그래서 첫 번째 내리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이천왕은 조금 더 성장을 하긴 해요. 하지만 이 그래프상 보겠습니다. 미천왕은요, 우리나라 한문제 이후에 설치되었던 한 사군 있죠. 한군현 중에서 낙랑군, 대방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런 한군현을요,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서 중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버린 그런 왕입니다. 미천왕, 그리고 마지막, 가장 아랫부분에 정점을 찍었던 왕은요, 이름도 너무 슬픈 바로 고국 원왕이에요. 이 원자는요, 원통할 원자예요. 얼마나 원통한 왕이었냐면 먼저는 중국에 침입을 한번 봤습니다. 그때 왕의 아버지의 묘소가 파헤쳐지고 왕의 뭐 첩이랄지 왕비 이런 사람들 다 끌려갑니다. 첫 번째 시련 거겠고요. 두 번째 시련 때는 왕이 죽게 되는데 왜? 누구의 침입을 받아서? 바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의 침입을 받아서 결국 왕은 죽게 되고 고구려 역시 완벽하게 땅바닥을 치게 됩니다. 다음의 왕은요, 소수림 왕이에요. 이 왕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또다시 백제를 쳐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라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든 후에 복수할 것인가? 왕은 고민했을 거예요. 소수림 왕은 먼저 나라를 튼튼하게 하자, 나라의 민심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경제력을 끌어올린 후에 다른 일을 도모하자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소수림 왕이 했던 정책 볼게요. 소스림 왕은요, 불교를 수용합니다.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리고 율령을 반포하죠. 왕권이 강해진 겁니다. 율령은요, 하나의 법이에요. 법을 반포함으로써 왕의 말이 이제 법이 되게 만든 거죠. 그럼으로써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나라를 세웠는데 바로 태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죠. 학교를 만듭니다. 한마디로 아주 똑똑한 브레인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이었죠. 그래서 소수림 왕은요, 법인, 율령의 반포, 그리고 민심을 안정시킬 불교의 공임, 그리고 학교였던 태학의 설립과 같은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소수림 왕 때 잘 나오는 그런 분기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첫 번째 왕인 광개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개토 대왕은요, 이름부터 느낌이 오죠. 말 그대로 개토, 땅을 개, 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업적은 당연히 영토 확장이겠죠. 보겠습니다. 황해도, 요동, 만주를 차지했다. 한마디로 영토를 확대했다. 특히 어느 쪽으로? 북쪽으로.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래쪽으로도 조금은 내려갔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좀 다른 나라와 유기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당시에 고구려 밑에는요, 백제와 신라가 있었죠. 근데 백제는 어느 나라와 친했냐면 옆에 있었던 가야, 그리고 아랫집앞 섬나라였던 일본과 친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그리고 가야, 백제는요, 자신들 세 명이 힘을 합쳐서 바로 신라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신라를 먹어버리려고요. 신라의 왕은 너무 놀란 나머지 광개토 대왕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저희 신라를 좀 구원해주세요. 저희 신라를 지켜주신다면 저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광개토 대왕 흔쾌히 그 청을 들어줍니다. 그럼으로써 기마병이랄지 보병 5만 명을 신라 지방으로 파견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백제, 가야, 일본의 연합 부대를 무찔러버립니다. 신라는요, 당시 신라의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신라를 구해줬기 때문에 신라는요, 그 이후에 광개토 대왕의 고구려에게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정치적인 간섭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영향입니다. 신라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야 지방까지 계속 쳐들어갑니다. 아까 백제가야 외의 연합세력이었죠. 그래서 가야까지 계속 쳐들어가서 결국 전기가야, 한마디로 금강가야를 약화시켜버리고 후기가야, 대가야 중심의 후기가야로 가야 세력 역시 변화시켜버립니다.
이런 영향력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저 한번 써볼게요. 광개토 대왕을 보니까 두 번째,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 라고 쓰여있죠. 거기다 화살표를 하시고 신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라고 하나 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야를 전기가야에서 후기가야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써주세요. 전기가야는 금관가야고요, 후기가야는요 대가야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가야 역시 세력이 판도가 바뀌었겠네요. 이것을 대변해주는 어떤 그런 유적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호우명 그릇과 광개토 대왕릉 비입니다. 호우명 그릇에는 고구려가 신라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고요. 광개토 대왕릉 비에는요, 실제 광개토 대왕이 신라로 가서 백제가야 외의 세력을 물질렀다, 파괴했다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팩트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비석이 되겠죠. 호우명 그릇과 광개토 대왕릉비 모두 중요합니다. 이제 정말 정말 전성기를 열었던 우리의 장수왕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수왕은요, 광개토 대왕과 조금 달라요. 광개토 대왕은 위로 많이 올라갔던 반면에 장수왕은요 아래로 많이 내려옵니다. 장수왕이 겁쟁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은요, 혼란기를 거듭한 이후에 국위가 나라를 통일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또다시 안정기가 찾아오자, 한마디로 중국이 너무 강해지자 장수왕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아래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펼치는 거죠. 남진 정책에서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평양으로 천도를 한 거예요. 평양으로 천도. 그래서 장수왕을 기점으로 수도가 바뀌게 되니 그 이전은 국내성이 수도였던 것이고, 장수왕 이후에는요 여기 평양이 수도였던 겁니다. 그러면 텍스트 볼게요. 장수왕은요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했죠. 평양, 오늘날의 북한의 수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하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한강을 먹고 한강은 이남까지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 땅이야 라고 비석을 하나 세우게 되니 그게 바로 중원 고구려비죠. 이거 꼭 알아주세요. 챕터를 보겠습니다. 나중에는 귀족 사회의 분열로 왕권이 약화되고 백제와 신라의 협공, 특히 백제의 서왕과 신라의 진흥왕의 협공으로 이들 고구려는 한강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계속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에는 신라에게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1번, 7회고급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비문 내용의 전북활동 결과로 나타난 한반도의 정세로 오른 것은? 395년에 친이 병력을 이끌고 거란을 정벌했다. 396년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쳐서 58성과 700촌을 획득했다.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해서 아시나으로부터 영원히 녹액이 되겠다라는 항복을 받아냈다. 400년 백제, 가야, 왜의 연합군이 신라를 침략하자 기병과 보병을 보내 가야와 왜의 연합군을 퍼버렸다. 이거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바로 우리의 광개토 대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기를 볼게요. 기억! 신라에서는 실상왕에서 물주왕으로 왕위가 교체됐다. 이것 맞습니다. 신라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신라는 이제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됐죠. 근데 그 정치적 간섭에는요, 왕위 계승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왕위 계승에 간섭한 결과로 신라는 실상왕에서 물주왕으로 왕위가 교체됩니다. 니은, 백제는 신라를 끌어들여 고구려에 대한 반격을 시도했다. 백제는요, 광개토 대왕, 장수왕 때는 찍소리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남아하기에 바쁘죠. 그러므로 이거는 아예 틀린 지문입니다. 디귿, 전기가야 연맹이 약화되어 낙동강 서쪽 지역으로 축소되었다. 이건 역시 맞습니다. 신라를 도와주면서 가야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야는 약해지고 이제 후기가야, 대가야가 세진 거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릴, 대가야는 백제의 영향에서 벗어나 신라와 대결할 만큼 성장? 대가야는 성장? 아직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요, 기역 디귿 2번입니다. 2번 22회 고급 4번 볼게요. 간 아래 수도로 삼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간은 국내성입니다. 한마디로 장수왕 이전, 그리고 나는 평양으로서 장수왕부터 장수왕 이후까지입니다. 기역을 보니까 가, 충주 고구려비를 건립. 충주 고구려비는 한강 이남까지 내려간 이후에 충주에 세웠던 것이므로 장수왕 때의 일이죠. 그러므로 기역은 틀립니다. 니은, 가, 전진에서 불교가 전래되었다. 불교의 수용은요,
소수림 왕때예요. 소수림 왕은요, 장수왕보다 앞왕입니다. 그러므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나, 위의 관국검에게 침입을 받았다. 위는요, 중국의 위촉오라는 삼국시대의 한 나라입니다. 삼국시대 위에게 어떤 공격을 받았던 왕은 여기 동천왕입니다. 아래지방으로 내려갈 때. 그래서 이것 역시 틀립니다. 릴, 나, 강의진에 대비해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거는 장수왕 이후에 나당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아니죠. 고구려와 당의 전쟁, 여당전쟁을 막기 위한 형태였으므로 6세기에 해당하고요. 그러므로 장수왕 이후 여기에 해당하므로 맞습니다. 후에 이제 배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의 답은 니은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 배우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꼭 복습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